안녕하세요. 게임 유튜버 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얼티밋 팀 입문 가이드입니다. 피파 시리즈의 꽃이라고 하는 얼티밋 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 영상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피파 21 얼티밋 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달 후 출시될 신작 피파 22 얼티밋 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입문하면서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이미 피파 21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방법대로 피파 21 얼티밋 팀에서 예행 연습을 해본 후에 피파 22 얼티밋 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먼저 피파를 실행하고요. 메인 화면에서 얼티밋 팀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접하게 될 화면입니다. 스타터 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선택한 나라의 선수가 얼티밋 팀 초기 스쿼드에 많이 포함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브라질을 선택하겠습니다만, 설명을 위한 예시고요. 취향에 따라 다른 나라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일단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 선수를 한 명 영입하고요. 홈 원정 유니폼과 클럽 엠블렘을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클럽 계열을 먼저 확인하고요. 이 화면에서는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기,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이 이렇습니다. 달성된 목표를 확인하고 보상을 다 수령합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받은 카드 팩들을 다 까줍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얼티밋 팀 메인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의 스쿼드 구성입니다. L스틱을 아래로 당겨서 스쿼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일 처음 스타터 팩 선택할 때 브라질을 골랐었죠? 여기 스쿼드 빌더에서 국적 지역을 브라질로 설정하고요. 포메이션은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고르고요. 선수 대체를 예로 설정을 한 다음 스쿼드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질 선수로만 이루어진 스쿼드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 카드는 빼고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빈 자리가 있다면 일단 후보에 있는 대충 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브라질 선수를 넣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키퍼 자리에 들어갈 브라질 선수가 아예 없어서 일단 이 벨기에 선수를 넣고요. 그러면은 11명의 선발 스쿼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케미스트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 카드 아래에 포지션 글씨의 색깔이 초록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가 제 포지션에 맞게 잘 배치되었다는 뜻입니다. 글씨 색이 노란색이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포지션에 배치되었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이면 아예 다른 포지션에 배치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선수 사이의 줄 색깔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의 선수가 노란색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건 이 두 선수의 국적, 소속 리그, 소속 클럽 세 가지 속성 중 하나가 서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국적, 소속 리그, 소속 클럽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R스틱을 오른쪽으로 한번 튕겨가지고 여기 선수들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제 포지션에 잘 맞게 들어가 있으면서 주변과 모두 노란 줄로 연결된 선수는 이렇게 개인 케미스트리 만점인 10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제 포지션에 맞게 안 들어가 있거나 주변에 연결된 빨간 줄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개인 케미스트리가 깎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팀 케미스트리인데요. 스쿼드 11명의 선수 개인 케미스트리의 합산 수치입니다. 자, 이 개인과 팀 케미스트리에 따라 선수의 능력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팀 케미스트리 89인 상태에서 개인 케미스트리가 10인 선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너스 능력치가 이 정도로 붙게 되죠. 다음은 역시 팀 케미스트리는 89로 동일하지만 개인 케미스트리가 3인 선수입니다. 이렇게 능력치가 되려 깎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쿼드 내 11명의 모든 선수의 개인 케미스트리를 10으로 맞춰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팀 케미스트리도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현재 시점에서 구성해놓은 이 스쿼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브라질 국적의 라이트 미드필더, 라이트 백, 레프트 백, 골키퍼를 구해서 여기 이 선수들과 바꿔줘야 되겠죠. 이 선수들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적 시장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뭘로 구매하느냐? 코인입니다. 코인은 어떻게 구하느냐?
스쿼드 배틀이라는 걸 통해서 구하고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하러 갑시다. 자, 빈 후보 자리에는 아무나 일단 넣고요. 스쿼드 화면에서 벗어나서 얼티밋 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가운데 플레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 제일 앞에 있는 스쿼드 배틀을 선택합니다. 스쿼드 배틀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화면입니다. 얼티밋 팀 유저들이 세팅해놓은 스쿼드와 경기를 하는 건데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조종합니다. 싱글플레이 콘텐츠입니다. 여기는 어떤 스쿼드와 경기를 할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등급과 조직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쿼드를 선택하면 그 다음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당연한 얘기겠지만 초보가 제일 쉽고 얼티밋이 제일 어렵습니다. 2점에서 3점 차 정도로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스쿼드와 난이도를 선택해서 경기를 합니다. 한 게임 이기면 대략 1000코인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경기를 반복해서 코인을 모은 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브라질 국적의 라이트 미드필더, 라이트백, 레프트백, 골키퍼 선수를 사러 가면 됩니다. 일단 www.futbin.com 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스 DB를 선택한 다음 라이트백, 라이트 윙백 포지션 필터와 브라질 국적 필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좀 싼 선수, 그리고 달리기가 빠른 선수 위주로 찾아봅니다. 여기 1800코인 정도인 브루노 페레스가 적절해 보이네요. 아까 들어갔던 스쿼드 화면에서 L1을 누르면 바로 이적 시장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레스를 선택한 다음 아까 확인했던 가격 1800원 언저리에 즉시 구매 최고가 필터를 걸어주고 이적 시장을 검색합니다. 몇 개의 매물이 보이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즉시 구매합니다. 내 클럽으로 보내기를 선택하고 다시 스쿼드 화면으로 돌아와서 라이트백 자리에 방금 구매한 브루노 페레스를 교체해서 넣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자리의 선수도 다 바꿔줍니다. 라이트 미드필더 자리에는 레알마드리드 소속의 호드리구를 구매해서 넣고요. 이번에는 스쿼드의 추가 메뉴를 이용해 봅니다. 내 클럽으로 보내기 대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레프트백에는 이스마일리, 골키퍼에는 바르셀로나의 네투를 구매해서 넣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스쿼드의 모든 자리에 브라질 선수들이 포지션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8에서 9 케미스트리인 선수들이 있죠. 내가 최초로 먹은 선수가 아니라 남이 먼저 먹은 다음 이적 시장에 올라온 선수를 내가 구매한 경우에는 이 선수가 내 클럽에서 10경기를 뛰기 전까지는 케미스트리가 1 깎이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윙과 라이트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와 같이 미세하게 포지션이 안 맞는 경우 역시 케미스트리 1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 브라질 국적의 감독이 필요한데요. 스쿼드 내의 감독과 동일한 국적 혹은 동일한 소속 리그의 선수는 케미스트리 보너스 1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인이 더 이상 없어서 이 감독을 구매하고 나서의 결과값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여기 얼티밋 팀 메인 메뉴에서 이적을 선택하고 이적 시장을 선택한 후 스태프 탭으로 이동해서 브라질 국적의 감독을 검색해서 구매한 다음 스쿼드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하게 적응을 완료하셨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스쿼드 배틀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실력을 연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런 저성능의 선수를 소위 말하는 저비용 고성능 선수들로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국적별 리그별로 어떤 선수들을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즉 어떤 선수들이 비용도 좀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피파 22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팅 스쿼드를 완벽하게 맞춘 다음에는 디비전 라이벌로 넘어가서 온라인으로 개인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피파 얼티밋 팀에는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이 또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에 대해서만 초반 입문과 적응을 위해 알려드린 거고요. 이 과정을 따라 하신 후에 계속 쭉 즐기시면서 이후에 또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긴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거나 혹은 제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심화편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게임 유튜버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